네, 오늘은 코드를 가지고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A 코드를 집으시면 되고요. 코드는 오늘부터는 코드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음표는 이제 오음표입니다. 네 박자이죠. 자, 박자라는 거는 길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박자라고 해서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을 치는 건 아니고요. 한 번을 치고 박자를 넷을 세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네 박자일 때네 번째 박자에서 음을 끊어 주시면 실제로는 소리는 셋까지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넷 하는 순간에 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넷의 음을 끊으시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런 식으로 끊어주셔야지 정확하게 네 박자의 음길이를 표현한 겁니다. 자, 오음표는 기둥이 없고, 음표의 머리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오음표입니다. 또 코드로 나타낸 음표들은 멜로디처럼 음표의 머리가 동그라지 않고, 마름모꼴 형태나 비스듬한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 이분음표. 점 이분음표는 흰 머리에 기둥이 있고 오른쪽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건 세 박자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자, 이분음표는 두 박자. 하나, 둘. 4분음표는 한 박자.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음표들을 가지고 박자 맞추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다운스트로크와 헛손질의 표시가 나와 있죠. 다운스트로크는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기타 줄을 퉁기는 것을 다운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자, 헛손질은 스트로크 표시 옆에 괄호가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는 신용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스트로크 헛손질. 자, 음표가 이분음표, 점 이분음표, 오음표처럼 긴 음표들은 이 헛손질을 함으로써 박자를 세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동작들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박자가 길어질 때 박자를 세지 않고 멍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음표 이상 길어지는 음표들은 꼭 헛손질을 통해서 몸으로 박자를 세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가장 일정한 4분음표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음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음표는 네 박자죠. 첫 번째 박을 스트로크를 하시고요. 둘, 셋, 네 박은 헛손질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은 이분음표 연습입니다. 이분음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와 셋에 스트로크를 하시고요. 둘하고 넷은 헛손질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은 이분음표와 사분음표 두 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자에 이분음표가 있으니까 하나에 스트로크를 하고 둘은 헛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 연습은 4분음표와 2분음표 연습입니다. 2분음표가 세 번째 박자에 나오기 때문에 네 번째 박자는 헛손질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 연습은 2분음표가 두 번째 박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박자에서는 헛손질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 연습은 점 2분음표와 4분음표 연습입니다. 점 2분음표가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은 헛손질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연습은 4분음표와 점 2분음표 연습입니다. 점 2분음표가 두 번째 박에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은 헛손질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블로그에 연습 자료를 올려놨으니까요. 화면으로 보시거나 프린트를 하셔서 박자기를 틀어놓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박자기를 틀어놓고 연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박자기 없이 입으로 박자를 세시면서 연습하시다가 잘 되면 박자기를 틀어놓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쉼표 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 피킹하는 방법,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